저번 시간에도 문자 디자인 했었죠. 그 문자 디자인을 통해서, 뭐 문자 디자인 같은 경우 그렇게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문자 디자인을 통해서, 기능들을 익힐 수 있어서 저는 문자 디자인 많이 하는데, 저번 시간에 불타는 문자 했었죠. 불타는 문자. 오늘도 불타는 문자하고 좀 비슷한, 예, 비슷한 개념의 문자인데, 드라큘라 문자. 예, 드라큘라 문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임산부 안 계시죠? 예, 뭐 농담이고요. 예, 캠퍼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 넓이는 600, 높이도 600인, 네, 캠퍼스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예, 백그라운드에다가, 검정색을 채워주세요. 예, 백그라운드 검정색 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 버섯 가 있어야 되겠죠? 예. 컬러 피커를 검정색으로 바꿔서 OK 눌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Delete 키 또는 Edit P를 눌러서 예,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채워주세요.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채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예,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타입 툴로 여러분들 원하는 글자를 써주세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타입 툴을 선택해서 캔버스에다가 예, 여러분들 원하는 글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글자가 안 바뀌었네, 그죠? 예, 그러면 옵션을 보세요. 옵션이 검정색으로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 다시 옵션에 있는 컬러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 폰트. 이동 툴로 글자의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 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기능. 여기 T, 예. 타입 툴로 된 글자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레스터라이즈를 클릭해 주세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효과를 줄 거야. 바람 효과, wind.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wind. 네, 상단에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wind를 선택해 주세요. 예. 네. 안 되겠다. 제가 실수했다. 죄송해요.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wind 주려면은 wind는 좌우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퍼스를 돌려줘야 돼, 그죠? 예, 윈드 준 사람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시고요. 윈드 주기 전에 얘를 90도 돌려야 돼, 그죠?
90도. 뭐, 캠퍼스를 저번에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트랜스폼으로 돌려볼게요. 컨트롤 T. 컨트롤 T 눌러주세요. 컨트롤 T는 트랜스폼으로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죠. 프리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을 갖다 선택하고, 돌리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돌리면서 Shift 키를 돌려서 90도 세워주세요. 맞춰주고. 그리고 엔터.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윈드를 줘야 될것 같아요. 윈드는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윈드,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윈드. 네. 이 윈드를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체크하고, 여기. 그 다음에 OK 눌러주세요. 바람이 좀 약하면은 컨트롤 F. 예, 반복실에 필터에서 윈드 메뉴 올라가 있죠. 컨트롤 F를 눌러서 윈드 한두번 정도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으로 다시 원상 복귀 시켜주세요. 원상 복귀 시켜놓고 엔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리플,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여기 리플을 갖다가 클릭. 어마운트 값은 120, 120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레이어 두 개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레이어 어떻게 합쳐져요?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머지 다운, 예, 머지 비즈블, 플랫툰 이미지, 플랫툰 이미지 해줄게요. 플랫툰 이미지 해주게 되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죠? 안 되신 분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강.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는 빨강,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하야, 백그라운드는 붉은색을 갖다가 써볼까요? 붉은색. 예, 흰색과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강의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거라 아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bban.kr, bban.kr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포토샵 7979라는 카페로 이동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포토샵 초보,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왼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툴박스 강의라고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툴박스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순서에 상관없이 보세요. 그냥 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보시고요. 포토샵 툴박스 강의가 다 마스터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기능 사전,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좌, 예, 기초 강좌를 쭉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포토샵 기타 강의,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지식인 강의, 쇼핑몰, 그 다음에 BI, 뭐 UI, XI, GUI 여러 가지 강좌들 올라가 있고요. 오픈마켓, 드림이버, 드림이버 기초, 실무, 일러스트 기초, 실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플래시, 뭐 그런 강좌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또한 이미지도 제공을 해줘요. 무료 이미지, 여자 모델 이미지, 그 다음에 추석 이미지, 성탄절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광고에 응용하셔도 되겠고, 또는 쇼핑몰 제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잘 모르시는 거는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다가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이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필요한 부분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네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요 우리 포토샵 하셔가지고 예 마케팅에도 성공을 하고 예 쇼핑몰 창업 대박을 낮을 수 있도록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만들고 싶나요? 네 그러면은 카페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페는 유명한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이라는 카페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파우더룸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에 로고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카페 대문 보면은 대문이 꼭 홈페이지처럼 만들어놨죠. 네, 카페 대문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올린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카페를 이용해서 카페 타이틀이라든가 카페 대문이라든가 카페를 홈페이지처럼 만들고자 하시면은 예, 안 선생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멋진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뭐예요? 사이트인가? 블로그인가? 예, 진짜 보면은 홈페이지 같아요. 그죠? 어바웃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내용 나오고, 그리고 헤어 클리닉 클릭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대한 내용 나오고, 시술 고객 후기 하면은 고객 후기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링크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서 연결시킨 것들이 꼭 네,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 같죠. 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보다는 네,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노출이 좋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연결하고자 하는 게시판이나 뭐 카톡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 예약 상담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요. 뭐 다양하게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은 누구나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한번 좀 주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과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